What's good?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 is back.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리퀘스트가 있던 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45의 오랜만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뮤직비디오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45 뮤직비디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곡의 이름은 She Lies입니다. She Lies. She Lies의 뮤직비디오를 오늘은 볼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많은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아티스트 분들의 뮤직비디오에 영어 가사 텍스트라도 조금 있었으면 그래도 제가 가사 해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 가사 텍스트가 없어서 가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바이브를 보면서 아 그래도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면서 저도 알 수가 있는데 조금 가사를 모른 채로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게 때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가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하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의 She Lies입니다. 리액션을 시작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ame에서부터 어떤 대강의 내용들이 생각나긴 해요. 버사치 선글라스가 인상적이네요. 사실 저 45가 아까 전에 썼던 선글라스는 굉장히 유명한 클래시컬한 선글라스입니다. 왜 유명하냐? 바로 힙합 음악의 전설적인 래퍼였던 Biggie Smalls, Notorious B.I.G가 자주 썼던 선글라스죠. 네. Gonna style you ton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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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style 대중적인 성공을 엄청나게 거둔 힙합 듀오입니다. 여러분들 리쌍을 설명하면 이분을 얘기를 하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런닝맨의 전 멤버였던 게리 강이 바로 리쌍의 멤버였습니다. 리쌍의 음악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법한 가사들이 많았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술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삶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가사들이 인상적인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듣는 순간 리쌍의 바이브가 저는 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좀 놀랐어요. 약간 리쌍 앨범 듣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가사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왠지 느낌은 리쌍의 느낌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이 음악에.
야, 어떻게 한국 힙합과 이질감이 없는 느낌이지? 신기하다. 그 45의 허스키한 목소리랑 이 곡의 분위기랑 완전 찰떡이네. 그래서 랩이 더 괜찮게 들려요. 목소리 때문에 분배 분막을 만들어도 멋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나쁘지 않네. 괜찮네. 저는 이 곡에서 올드스쿨 코리안 힙합의 무드가 느껴져요. 진짜 신기하죠? 대중적인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리쌍이 2000년대 후반에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때 뭐 진짜 리쌍이 각종 차트 1위를 하고 석권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리쌍이 들려줬던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가 항상 좀 슬픔이 항상 많았어요. 기본은 일단 슬픔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떤 게리, 길 이런 래퍼들이 좀 뭔가 슬픈데 좀 멜로디컬한 바이브를 넣어서 지금 45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바이브를 가사에 표현을 하면서 이게 음악을 발표를 했는데 곡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거예요. 과거에 한국 힙합이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미디어인 것 같아서 더 놀란 거 있죠. 그리고 45의 어떤 변신, 음악적인 그것도 눈에 띄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래퍼가 있어요. 45가 딱 그래. 저는 오히려 더 느낀 게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붐뱁을 만들어도 랩이 멋있을 것 같아. 톤이 붐뱁처럼 둔탁한 비트와 어두운 바이브의 음악에 딱 어울리는 래퍼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곡 나쁘지 않은데요? 올드스쿨 바이브도 느껴지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